반갑습니다. 유정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고령화되어가는 사회에 발맞춰 노인들에 대한 복지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5분 자유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통영시 동구의 정보에 따라 2016년도 통영시 인구 중 15세 미만은 전체 인구 비율 16%, 65세 이상은 11.9%를 차지하였으나 2015년도에는 15세 미만 14.3%, 65세 이상 14.5%로 2010년과 비교하면 어린이는 약 2,000명이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약 3,50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유엔의 정한 기준을 볼 때 통영시는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령사회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 7%, 고령사회는 14% 이상인 비율입니다. 정말 가파르게 어린이의 수는 줄어들고 노인 인구는 늘어나는 고령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백제 시대라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닐 것입니다. 자료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견된 미래를 뻔히 알면서도 그냥 두고만 봐야 하겠습니까? 급변하는 시대 상황의 행정도 이에 발빠르게 대응해야 되겠습니다. 본 의원은 노인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시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무료 경로 식당 운영, 독거노인 기본 돌봄 서비스, 사회복지관 운영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적 확대라는 측면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셀프 부양 시대에 발맞추어 질적인 수준 향상과 사회 서비스 향상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노인 일자리와 관련하여 우리 시는 노인 취업에 대하여 일부 분야에 알선을 해주고 있지만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로 소개를 해주고 노인 공동작업장과 같은 곳을 만들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공동작업장은 노인들이 일한 만큼의 대가를 취할 수 있어 경제적인 면과 사람들과 어울려 사회생활을 함으로써 정신적인 면에서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노인 자살이 증가하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과 어울려 생활함으로 삶의 활력을 북돋우며 사회 간접 비용 절감과 사회적인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224개소의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그곳에서 장기 바둑을 두거나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면서 하루를 보냅니다. 여기에서도 경로당의 질적 수준을 높일 방안이 있습니다. 첫째, 경로당에서 공동급식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이 식사를 그런 일이 빈번합니다. 그러나 경로당 공동급식을 시행하면 어르신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공중보건의를 활용하여 경로당 주치의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한 달에 2, 3회 검진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을 체크함으로써 조기에 질환을 발견하고 어르신들의 건강 지킴이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주 1회 정도 찾아가는 요가, 웃음치료 등 여가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서비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는 사회의수 중의 하나인 독거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법으로 노인돌봄서비스와 응급안전돌봄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언제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고 사고당한 독거노인이 주변에 알릴 수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등록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생활에서 항상 사용해야 하는 수도, 전기, 가스 등의 사용이 일정 시간 사용되지 않을 때 이장, 통장 또는 아파트 관리소 등에 통보가 되도록 연계가 된다면 즉시 방문을 하여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부터는 선진국처럼 시립공공요양시설이나 스쿨존이처럼 실버존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또한 적극 검토 바랍니다. 김동진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든 사람은 순리대로 나이를 먹고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노인이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미래의 나의 삶이라 생각하고 나의 불편함이라 느끼면서 노인 복지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회의장 방문자의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방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